DP 전체적으로 보면 한 명 빼고 다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일하게 허구의 인물이 그렇게 하면 걔 전역당해. 오늘 마지막이라서 좀 길게 촬영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고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선생님 있잖아요. 김종익 선생님. 김종익 선생님은 나는 종교를 하나 만들라고. 김종익 할 때 종자가 종교 할 때 종자인가봐. 얼마 전에도 9월 모의고사 프리방송 하는데 5만 명인가 6만 명 보고 있었대. 그때도 아유 우리 오킹님 공부하나? 공부하고 있나? 막 이러면서 내 얘기를 항상 하신다는 거야. 그날 내 방송에 올라갔던 영상이 김종익 쌤한테 미안하다고 나 역사로 바꿔야겠다고 그거 올린 날에만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있잖아. 내가 공부는 너무 죄송하지만 과외받고 온 날 빼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모의고사 볼 걸 아니까 어제 방송 끝나고 한 두세 시까지 좀 뻑이다가 공부를 좀 해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이제 갖고 와서 쇼파에서 좀 폈지. 쇼파에서 펴가지고 보려고 딱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집중이 안 돼가지고 뭔가를 해야겠어. 내가 원래 DP를 안 보고 쟁여놨다. 왜냐면 여진이랑 리뷰 방송할 때 좀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지금 DP를 2화까진 봤었거든요. 집중도 안 되는데 빨리 뭔가 유흥을 하나 즐기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좀 되겠다 싶은 거야. 3화를 딱 봤어. 역시나 재밌대. 4화까지만 딱 보자. 2시간 딱 보고 3시간 공부하고 자면 내가 보니까 시간 딱 맞아. 그래가지고 4화를 볼까 하는데 4화부터 언질이 나오기 시작해. DP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4, 5, 6화는 이론상 한화예요. 이게 1, 2화까지 보면 다음 화 빨리 봐야 이건 아니야. 재밌다. 진짜 고증 잘 만들었다. 옛날 군대 생각난다 하면서 보다가 4, 5, 6화는 이론상 한화야.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DP 보면 PTSD 오진다고 막. 얼마 전에도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나 그 얘기 들으면서 드라마 보는데 무슨 PTSD가 오고 약간. 근데 특히 1화 훈련소 들어가서 그거 보는데 진짜로 기분이 나빠져. 나 군대 있을 때 같아. 이게 아니라 하면서 넘기게 돼. 아 진짜로 거북해요. 막 꼴보기 싫고 그 장면을 보기가 싫어. 막 1화 리뷰할 때 얘기하겠지만 1화 때 고증 안 돼 있는 거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포병 기준이 아니라 전군 기준. 전군 기준 그 얼굴 빼고 정예인 같은 얼굴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황장수 병장 이런 병장들 얼굴은 살짝 있어 가끔 가다. 그것만 얘기할까? 1화에서 고증 딱 안 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 너무 다 스포다. 아예 리뷰를 할까? 스포가 살짝 될 수 있는데 내가 내용 저해는 그렇게 안 할게. DP 전체적으로 보면 한 명 빼고 다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DP에 나오는 위에 똥꽃 빠는 간부 장담하건대 100% 있고 부조리 심한 간부 100% 있고 약간 개지랄하면서 애들 좀 챙기는 간부 100% 있고 그리고 오타쿠 100% 있어. 우리 부대 오타쿠 병사 있었잖아. 웹툰 작가 될 걸 맨날 그림 그리고 만화 영화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우리가 아는 원나블은 잘 안 봐. 그래도 선임이니까 페이스북 신추하면 이름도 모르는 2D 캐릭터 막 이러고 있고 약간 이런 거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냥 이상한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언프리티 랩스타랑 쇼미더머니 유망주 한 명씩 있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DP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 유일하게 허구의 인물이 정혜인 씨예요. 이거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 군필자들은 당연히 아는데 그렇게 하면 걔 전역당해. 이등병이 들어와가지고 병장이 자기 맘에 안 든다고 쳐다본다? 난 거기서부터 아웃이야 일단. 병장이 조금 띠껍게 한다고 이병 오 병민 이병 오 병민 하다가 자꾸 이제 막 때려 하는데 말도 안 돼. 아이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진짜. 그거 한번 할 순 있어. 군대에 그거에 안 들어와가지고 할 순 있거든. 거기까지 인정. 그렇게 하고 나면 걔 군생활 못해. 일꺼게 하는 건 인정. 진짜 어느 정도 적응 다 했고 걔가 병장이 갈궈가지고 그러면 병장도 대놓고 까진 않아. 그래도 개털리지 당연히. 근데 그게 고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그냥 정혜인이 하는 짓은 다 고증이 안 돼 있어. 스토리상 아버지가 김관진님이면 가능해. 근데 아빠가 너무 울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 너 군대 가 이 새끼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글러 들어와가지고 약간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 대장보다 높죠. 국방부 장관이면 대장 뭐하다가 구사리 먹일 수 있어. 별 4개 사성장군 뭐하다가 군번줄 안 찬 새끼를 나와 할 수 있어 진짜로. 야 네가 대대장이구나? 내가 무섭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 이게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님이 실제로 했던 얘기들입니다. 정혜인의 그런 비이상적인 행동들 말고
일상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고증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훈련소에서 깰 때예요. 훈련소에서 종이 울려 빠빠빠빠빠빠 이렇게 울리면 정혜인이 이러고 있다가 하고 천장을 한동안 봐. 하다가 한 2, 3초 후에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탁 앉아서 가만히 있어. 다른 사람들 이제 이불 개고 있고. 그거 불가능해. 진짜 군대는 이등병들은 이미 57분에 일어나 있어요. 근데 일찍 일어나서 이불 개고 있으면 안 돼. 그냥 투탕카처럼 이러고 누워있어야 돼. 누가 깨운 것도 아닌데 어제 빨리 잔 것도 아니야. 5시 55분에 정확하게 눈이 떠져. 진짜 구라가 아니라. 취침 전 30분 그리고 기상 전 30분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군대에서는 취침 전 30분 전에는 들어가 있어야 인원 파악, 타령 안에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거 30분 지나면 생활관에 결계가 쳐져. 생활관에 결계가. 그래가지고 1, 2등병 상병까지도 거기 못 나가. 쿵! 문이 없어도 병장들은 이렇게 버티면서 나갈 수 있어. 하면서 병장들은 나갈 수 있어요. 그게 55분 되면 딱 깨. 이거 보고서 55분이야. 와, 5분 있다 일어나야 되네. 근데 졸리지도 않아. 이러고 있다가 옆을 보면 애들 다 이러고 있어. 애들 다 눈 뜨고 이러고 있어. 군대에서 진짜 훈련소 때 언제가 제일 자고 일어나면 하루 지나 있어. 씨발 존나 바빴는데. 어제 군 생활이 638일이었거든요 5시 55분에 눈이 딱 떠져. 딱 떠지면서 자동적으로 637. 씨발 나 기분 안 좋아. 나 땀나. 나 더워. 부조리는 물론 뭐 완전 부바부겠지만 오히려 할 거 없는 부대가 훨씬 심해. 심심하니까 갈구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부대에서는 부조리 심했던 거 그냥 자영아 칸막이 뒤로 끌고 가지고 때리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있었지. 깊이 보니까 오킹 그 박성민 병장은 빛이었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으려면. 아니 박성민 병장 같은 사람은 난 없다고 봐. 몇 명이나 있을까가 아니고 없다고 보고 그게 정혜인이야. 맞아. 막 박성민 병장이 이런 건 없었지. 흑화하지 않은 정혜인이 이제 박성민 같은 그런 느낌이지. 우린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우린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DP에 나오는 병장 같은 사람은 있죠. 당연히 군대 한 명씩은 있어요. 우리 부대도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전출 가고 한 명은 여진이 선임 됐지. 근데 진짜로 선임이 툭툭 칠 때마다 관등선로 반복해야 되냐고. 무조건 해야지. 그거는 군번줄 만지면 군번, 총기 만지면 총번. 선임이 내 총기를 만지면 관등성명 플러스 총기 번호까지 외워야 돼. 이제 병장이 총기를 딱 내 거 만지면 이병 500명 총기 번호 6삼하나 6둘레 그러면 이거를 장난한다고 이렇게 만지면 이병 500명 총기 번호 이병 500명 이래야 돼요. 진짜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족같은 놈 걸리면은 그거를 안 할 때까지 한 100번 해. 구라가 100번이 뭐야. 몇백 번 해. 얘는 그럼 몇백 번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또 작게 내도 안 돼요. 크게 내야 되잖아. 안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안 할 때까지. 근데 왜 정혜인 눈빛은 안 나오냐고요? 거기선 안 나와. 그거 정혜인 눈빛 나오는 게 잘못 그게 이상한 거야 사실은. 딱 되면 총기 번호 돼야 되는데 이병 안준호 총기 번호 이렇게 하면 안 돼. 진짜 구라가 아니라 계급장 떼고 맞짱 떠도 이겨. 꼭 씨발 피들스틱들이 꼭 지랄해. 무슨 볼리베어 가면 나 말도 안 해. 꼭 피들스틱들이.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미필분들은 DP 꼭 보세요. 다.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 군대가 이런 겁니다라고 고발하는 내용이거든 사실. 거기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이 판타지가 아니야. 실제로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우리나라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야. DP의 제일 큰 뼈 내용이 뭐냐면 정말 착하고 정말 밖에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정상적이고 부모님 위하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군대에 가면 이상해질 수가 있다. 그게 키워드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흑화하는 병사들은 지금도 생기고 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나오는 군대에서 어떤 사람이 막 몇 명을 죽이고 도망갔다더라. 전체 모든 사건이 그렇진 않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가해자들이 실은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 아빠는 저런 거 다 픽션이라고 요즘 안 그런다고 뭐라 해. 그러니까 그 내용이 6화 마지막에 나와요. 이제 군대 안 그런다. 무슨 사건 이후로 이제 그런 거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다 했다. 마지막 에필로그 내용이 그게 나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 여진이네 선임들이 너무 걔는 진짜 운 존나 없었어. 내가 아는 애 중에 그냥 우리 부대에서 제일 배급 선임들 있잖아. 황장수만 3명 있었어. 여진이 포반에 7명 있는데 여진이가 7번째야. DP 그걸 봐도 제일 쓰레기
선임이 한 명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걔한테 잘 보이려는 똑같이 동화되는 상병 일병들이 또 키워지고 있어 계속. 그래서 계속 내리갈굼이 되는 거야 계속. 나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변해버려. 나중에 짬 차고 내 후임 애가 못 외워서 내가 혼나고 나는 잘못 안 했는데 결국에는 나도 이렇게 변해. 결국에는 군대 가서 문제 일으키는 적응 잘 못하고 하는 분들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군대로 보내는 이 나라가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면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성이 부족할 수 있잖아.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알아서 나라에서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걸러야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대의 철창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가지 말라고 철창이 세워져 있어. 국방부 피셜 DP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언론 플레이다. 군필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군대의 문제점이야. 그냥 그런 사건이 있으면 군대는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갈아치워. 그러고 바뀌었다 그래. 바뀌긴 바뀌었으니까. 말장난이야 사실. 그 근본을 해결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안 좋거든. 제일 중요한 말,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해요. 학교폭력은 이제는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바라보는 것 같아. 이제 조금씩 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군대만큼 폐쇄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군필자들이 야 요즘은 안 저래. 내가 봐도 DP에서 나오는 부조리들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또 다른 인병장 윤일병들이 또 있다니까. 결국에는 우리 부대가 안 그랬다고 군대가 다 안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장담하건대 2021년에도 있어. 남친이랑 DP 봤는데 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후임 괴롭힌 얘기해서 놀랐어.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나도 황장수일 수 있어. 저는 근데 군부대에서 한호열이 멋있게 나와서가 아니라 난 진짜 한호열 같은 후임한테 장난치고 도망가고 약간 이런 거 일병들끼리 탁구치고 있으면은 공 가고 있는 거 딱 잡고 도망가. 아 뭐 하십니까? 아 야구서 공 새 거 꺼내면은 내가 새 거 꺼내는 거 없어.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아 또 따라오라 그러는 거다. 잡히면 아 미안해. 죽어. 나 이런 거 많이 했어. 자기 미화 뒤진다고? 내 마투임한테 일병 때 먹혔어. 일병 때 보통 상병 때 먹히는데 씨. 먹히는 게 이제 서로 반말 까면서 선임 대우 안 하는 거야. 이병들이 그 모습 보면 문화 충격 오겠다? 아니지. 이병들이 그 모습 보면 약간 나 약간 또라이로 봤어. 또라이 맞는, 난 또라이 맞는데 착한 또라이. 만약에 이등병이 들어왔는데 25살이야. 나 22살인데. 그럼 와가지고 나한텐 반말해도 돼. 나 이거 진심이거든. 애초에 군대 문화 자체를 싫어했던 사람이라. 물론 뭐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만은. 근데 이거 군필자들은 알지. 이거 착한 게 아니라 씨막질이야. 리얼로. 원래 25살이면 나한텐 진짜 반말해도 돼. 근데 걔네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월급이나 더 올려줘야 됨? 그게 제 논리예요. 생명수당해서 나는 이등병 월급 3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 100번 양보해서 250. 적어도 사회에서 일하는 것보단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이론이 그거야. 월급만 많이 주잖아요? 다 해결돼요. 지금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있지. 대표적으로 여성분들 먼저 간다 소리 나와. 이건 남녀차별이요. 그러면 재입대 가는 거. 난 안 가죠. 갔다 왔는데 왜 가요 씨. 250 준다 해도 안 가 사실은.